안녕하세요. 하루도 빠짐없이 시청하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라는 감사한 말씀을 먼저 주셨고요. SM코어 매수가 8,400원, 비중 19%입니다. 중장기 투자하고 싶은데 조금 더 비중 늘려서 가져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SM코어 오늘은 현재가 7,25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2주 정도 계속해서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좀 길게 보시면서 지금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SM코어 추가 매수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추가 매수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이렇게 시장이 좀 하락을 앞둔 상태에서 추매를 좀 하기보다는요. 아무래도 이 시장이 어디까지 좀 빠지는지 확인을 하고서 추매를 좀 들어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M코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 팩토리 관련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스마트 팩토리가 수혜를 받을 시기는 언제냐면요. 아무래도 이번 연도에 그 미국에서 5G 그 주파수 경매를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 연도 인도하고 유럽에서도 지금 주파수 경매를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좀 시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팩토리 사업 자체가 진행이 되려면 이제 사업이 완성이 되려면 이 5G 자체가 우선은 깔려야 그리고 나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 사업이 조금 더 이제 커질 수 있는 그런 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번 연도에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한번 내려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5G들 한번 가고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들 뒤따라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자체 굉장히 좋고 뭐 가격대도 굉장히 좋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시장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가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도 아무래도 좀 수익 보는 게 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추매 자체를 좀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지금은 좀 비중을 좀 줄여놓고 아니면은 나중에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경우에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해서 이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이번 연도 빠르면은 이번 연도 하반기 늦으면은 내년 이제 상반기 안으로는 충분히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마음 편히 두고서 가지고 가는 이제 모습을 좀 연출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팩토리 테마로 앞으로 전망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보유 전략 드렸고요. 지금 비중을 좀 줄이신 다음에 시장이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주가가 더 하락했을 때 그때 추가 매수 전략 세워보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라유텍 매수가 14,100원, 비중 10%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전망 좋을 것 같아서 매수했는데 장기 보유 괜찮을까요?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자, 이 종목도 바로 이어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입니다. 또 전략적 이제 고객사가 SK라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앞으로의 전망 좋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좀 매수를 좀 받아 꺼내서 잘 하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보유 어떻게 보시나요? 스마트 팩토리 사업 뭐 이전에 제가 그 종목 SM코어를 설명을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뭐 의견은 동일합니다. 지금 자체에서는 이제 이렇게 좀 기대가 있는 기업들이 시장이 내려올 때는 더 많이 내려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제 뭐 시청자분뿐만 아니라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기업의 어떠한 이제 재료 그리고 이슈 그리고 어떠한 산업이 진행이 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서 이제 주식을 사고 매수를 하고 가지고 가는데 만약에 시장이 내려올 때 이 저희가 다 똑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나 뭐 기관 투자자들이나 좋은 기업을 보는 눈은 솔직히 다 똑같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 똑같기 때문에 우선은 다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이 만약에 내려온다면은 당연히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 매도를 해버리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차익 매물이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이제 나의 이제 기대를 하고 있던 사람들도 시장이 내려오니까 나중에 다시 잡자고 하면서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티라유텍 같은 경우도 이번 연도 하반기나 뭐 내년 상반기 뭐 내년 뭐 3월
뭐 1분기나 아니면은 이번 연도 뭐 4분기 요 정도 시기에 한번 강하게 좀 상승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 전까지는 그래도 좀 없다 생각하고 여유롭게 좀 가지고 가보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티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의 전망 좋다는 부분 앞서서와 같이 말씀드렸고요. 이 종목도 한 1년 정도 보유해 보시면서 상승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03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테스나 매수가 5만 330원에 비중 30%입니다. 나름 잘 분석해서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내리기만 하네요. 기다리면 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테스나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로 역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로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많이 상승을 해서 최근에 고점이 59,700원이었는데 사실 뭐 전망은 좋지만 매수가가 좀 높으신 편인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테스나는 보유를 하면 회복이 될수 있을까요? 네, 회복은 될수 있습니다. 왜 회복은 될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 회복이 언제 되냐? 그게 좀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 그래도 좀 좋은 그런 좀 시기를 지나온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이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사업들도 전체적으로 다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언제나 이렇게 좀 저희가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 차익 매물이라든지 시장이 내려올 때더 크게 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하락을 좀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아무래도 저희가 코로나 때 보시면은 그 코로나 때도 이 전기차들이 전체적으로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와줬다가 코로나 맞으면서 굉장히 강한 하락이 나와줬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하락을 주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그 이상의 상승을 또준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나도 마찬가지로 이 저희가 만약에 하락이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된다면 그만큼 전기차처럼 큰 하락이 한번 나와주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줄 수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희가 기대감이 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차익 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세게 강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고 한들 수익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리겠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장이 빠지면서 어느 정도 차익 매물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밀렸을 때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좀 크게 낮추고 장기로 가져가는 이제 전략을 좀 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테스다 같은 경우, 어차피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번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슈가 되면서 이 시스템 반도체가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만 생각하지 말고서 내가 너무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서 기다린다면은 충분히 향후에 뭐 1년이나 2년 뒤에 충분히 좋은 결과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가 그 기간을 좀 참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지금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은 시장이 내려온다면은 뭐 테스다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땐뭐 3만 원, 2만 원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회복을 하려면은 시간적으로 좀 아무래도 한 6개월, 1년은 걸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이제 매도를 하고 나중 구간에서 시장 빠지고 나서 어느 정도 테스나도 많이 빠졌을 때 다시 매수를 한번 시도를 해보자라는 부분들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나 전망 좋고 또 급등한 만큼 차익실현 매물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짚어드렸고요. 하지만 장기적인 전망은 충분히 좋기 때문에 좀 밑에서 추가 매수 전략을 세우시고 길게 보시라는 의견 드렸고요. 만약에 시간이 없으시다면 지금은 차라리 그냥 매도를 하시고 나중에 다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441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매수가 1,763원에 비중 5%입니다.
매수하고 나서 하락하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요. 계속 가져가야 하는지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5G 관련주 계속해서 상담이 꼭 한 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한 지난달 말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번 주 들어서 전 저점이 한 8,500원 선이었는데 가격대가 좀 이탈이 되면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솔리드는 보유 전략을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솔리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기대감이 큰 이제 이번 연도에 굉장히 기대감이 큰 이제 5G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5G 같은 경우도 제가 저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번에 이전에는 코로나 때 전기차였으면 이번 만약에 하락이 나오고 나서는 5G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5G 시스템이 좀 갖춰져 져야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산업을 좀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도 이번에 좀 거금을 들여서 주파수 경매를 좀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인도나 뭐 유럽 쪽에서도 5G 주파수 경매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좀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G가 어느 정도 갖춰져야 다른 사업도 갖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4차 산업의 핵심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이 그런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던 기업이고 그런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이전에 또 한번 상승을 한번 2020년도에 상승을 한번 주고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이제 다른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어느 정도 좀 매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솔리드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기업인데 저는 만약에 제가 이제 매수를 좀 준비하고 있는 시점이 6,000원 이하로 저는 매수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래도 조금 시장 자체가 밀리면서 지속적으로 좀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다만 중요한 거는 제가 5G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하락을 주더라도 금방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지금 손절을 하기에는 너무 금액 자체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지속적으로 좀 가지고 가시고요. 아니면은 내가 지금 손절을 하고 나는 차라리 낮은 구간에서 잡고서 바로바로 수익을 좀 보고 싶어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지금 매도를 하고 한 6,000원 이하, 뭐 한 5,000원, 6,000원, 5,000원 사이에서 진입을 좀 시도를 해보면은 충분히 뭐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봤을 때는 뭐 가격만 주고 시장 어느 정도 내려줬을 때 이제 상승을 시작하게 되면요. 뭐 길어야 뭐 한 6개월 안으로는 충분히 전고점까지도 뭐 10,000원 이상 뭐 2만원, 3만원까지도 저는 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렇게 내려온다고 해서 충분히 뭐 겁먹을 필요는 없고요. 추후에 미래에 굉장히 좀 산업이 집중이 돼야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 짚어드리고 있는 것처럼 5G 관련주 올해의 전망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좀 손실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지만 주가는 더 하락할 것으로 좀 보인다고 하니까요. 지금 매도를 하시거나 손실을 좀 비중을 좀 조절하신 다음에 6,000원 선 부근에서 추가 매수하는 전략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410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오톡스텍 매수가 15,000원, 비중 90%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비중이 많이 늘었습니다. 손실도 너무 커졌는데요. 종목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바이오톡스텍 같은 경우에는 CRO, 임상시험 수탁 기업인데 작년 11월쯤에는 코로나 관련 이슈가 많이 부각이 되면서 급등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추가 매수를 여러 번 진행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바이오톡스텍은 어떻게 대응을 좀 하면 좋을까요? 네, 이 바이오톡스텍 같은 경우는 그 또 이뮨메드와 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뮨메드도 마찬가지로 이제 작년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좀 이 치료제에 관련된 이제 임상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아무래도 러시아 임상이라든지 국내 임상이 이제 막 좀 발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좀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전에도 이 바이오톡스텍 같은 경우는 이전에 제가 한번 매수를 언급을 한번 드렸었는데 추가적으로 좀 내려오면서 제가 손절가를 아무래도 좀 11,000원으로 잡아드렸던 걸로 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뭐 손절가를 좀 내려오면서 추가적인 하락
생각이 나오고 있는 그런 좀 시기지만 아무래도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미래 성장성이라든지 뭐 작년에도 어차피 흑자 전환을 해서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이제 시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저희가 뭐 고점 구간에서 진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조금만 참고 여유롭게 가지고 간다면은 매수가 위로 한번 급등이라든지 반등을 좀 준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가격대가 지금 좀 중요한 거는 비중 자체가 너무 높습니다. 비중이 90%라면은 거의 이제 뭐 한 종목에 거의 뭐 저희 인생을 걸었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저희가 주식을 매매를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심적으로도 내가 이 기업을 굉장히 좋게 보고 매수를 했지만 심적으로 이 주가 자체가 내려오게 되면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버틸 수가 있어야지 주식은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시스템이고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버틸 수 있어야 되고 기다릴 수 있어야 주식이 어느 정도 이슈나 재료가 나와주면서 급등이나 뭐 터져 준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나쁜 구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이 하락에 대한 영향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받을 수가 있다. 다만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이제 반등이나 급등이 한번 나와주면 충분히 손실 없이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서 한번 지켜보시면 좀 더 한번 급등이나 반등 한번 줄 때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비중이 좀 너무 크다는 점은 부담이긴 하지만 그래도 바이오톡스텍 지난해 흑자 전환 소식도 발표를 했고요. 기다리면 충분히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가 2% 가깝게 낙폭을 확대하면서 2980선 초반대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고민이 정말 커지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처방전 내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도 종목 고민이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서 입장해 주시고요. 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변선생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일제강 매수가 4,700원에 비중 10%입니다. 2년 넘게 갖고 있었는데 매수가까지 회복될까요? 아니면 손절하는 게 나을까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4,700원, 한 2년 전에 2018년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손실권에 있으셔서 좀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고 이번 주에는 상한가도 기록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동일제강 매수가까지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동일제강 같은 이제 가덕도 관련된 이슈나 테마가 지속적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지속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시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장이 하락에 대한 영향을 어느 정도 좀 받냐가 좀 문제지만 이 동일제강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제 가덕도에 대한 이제 테마, 이슈, 재료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시장이 하락할 때는 저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이런 이제 테마 그리고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이 주가가 하락을 할 때도 그래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좀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가덕도가 지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고 이슈나 테마가 이야기가 한 번 나오는 게 끝이 아니라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좀 나와준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뭐 조금만 더 참고 가지고 가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더 충분히 매수가 위로는 올라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 좀 제가 봤을 때는 추가 매수를 좀 해놓는 상태에서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 자체도 뭐 10% 딱 적당하게 매수를 진입을 해놨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만약에 제가 봤을 때 한 2000
2,800원 정도까지 한번 눌러주면요. 이때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 자체를 좀 크게 한번 낮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이때 이제 낮춰놓으면은 충분히 한번 더 4,000원 이상까지 올려주면은 바로 수익권 보고,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덕도 이슈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 실현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전망을 드렸습니다. 3,000원 선 이하에서 추가 매수 의견과 함께 한 목표가 4,000원 이상까지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전략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184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츠 한불, 매수가 31,554원에 60% 가지고 있어요. 더 가지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언제쯤 모를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츠 한불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9월, 10월 이후부터는 주가가 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화장품주나 이런 소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망은 좀 반등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츠 한불은 좀 언제까지 보유를 해보면 괜찮을까요? 네, 이 이찬불 화장품 관련 섹터들도 이번에 그 중국에서 저희가 원래 금한령에서 한한령으로 좀 넘어오는 그런 좀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속적으로 오래 가지고 가도 좀 괜찮을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좀 커지면서 아무래도 저희 쪽 한국에서는 뭐 미국을 편을 들기도 좀 어렵고 중국 편을 들기도 좀 어려운 그런 좀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저희 이제 한국에서 는 두 나라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제 상호 관계를 좀 유지를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한한령으로 넘어오면서 중국에서도 이제 한국 드라마라든지 뭐 엔터 그리고 뭐 한국 화장품들이 지속적으로 좀 수혜가 되고 있는 그런 좀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이제 테마성 이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뭐 한국 쪽에 뭐 방문을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강하게 올라줄 수가 있기 때문에 기다려보면 충분히 좋은 이제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어차피 이 이치한불처럼 화장품 관련주들에 대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실적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이런 재료라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적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금액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시작이 하락할 때도 그렇게 큰 하락세는 안 보여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한 25,000원 정도까지 한번 눌러주면은 저희가 추가 매수를 좀 해보는 그런 좀 시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비중 자체가 60%면 굉장히 너무 높습니다.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는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25,000원 정도 한번 내려주면은 이 구간에서 한번 다시 한번 이제 뭐 중국 관련된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 테마들 나오면서 한 번 더 강하게 올려줄 가능성 굉장히 좀 크게 열려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일봉상으로는 뭐 어느 정도 좀 올라왔지만 월봉상으로는 아직까지는 바닥권에서 유지를 해주고 있고 이제 막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좀 시기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이 종목 좀 끌고 가도 좋은 결과 볼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찬불 주가 아직 바닥권에 머물러 있고요. 이 중국 소비주들, 한한령 해제 기대감 이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 25,000선까지 밀리더라도 지지가 나오고 반등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중장기적인 보유 전략 괜찮다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751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재지 매수가 13,300원에 비중 5%입니다. 저점인 종목들을 사는 게 나은 것 같아서 매수를 해봤습니다. 이 종목 중장기적으로 어떨까요? 전망과 전략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한솔재지는 재지주들 가운데에서도 움직임이 없었던 종목입니다. 특수용지의 판가 하락이 악재가 됐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님, 한솔재지는 좀 중장기적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아, 굉장히 좋습니다. 이 한솔재지 이런 이제 재지라는 지금 재지 산업 자체가 굉장히 좀 좋은 시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전에 원래는 제가 봤을 때는 한 2018년도부터 원래는 수혜를 좀 받았어야 되는 재지 섹터들이 그때 당시에 수혜를 못 받고 이제 막 받기 시작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좀 시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솔 재지나 뭐 아시아 재지, 신대양
태양 제지 같은 이제 제지 관련주들, 골판지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좀 상승세가 강하게 이번에 나와줬죠. 원래는 이제 2018년도에 미중 이제 갈등으로 인해서 미중 무역 전쟁을 진행을 하면서 중국에서 미국 폐지를 안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서 미국 폐지를 안 받으니까 이 미국 폐지가 저희 국내로 유입이 되면서 이 제지주들이 전체적으로 원가 절감이 전체적으로 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세아 제지나 뭐 신대양 제지처럼 이렇게 좀 저희가 좀 유심 있게 보고 있는 그런 대형 이제 제지주들 같은 경우는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그때 당시에 이제 거의 한 10배에서 20배 가까이 거의 원가가 절감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폭등을 했다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지주들이 이제 막 좀 뭐 배송이라든지 이런 이슈들도 나오고 있고 뭐 이제는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뭐 인터넷 뭐 주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지속적으로 날이 갈수록 많아지면 많아지지 적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한수 제지 같은 경우도 이런 이제 테마가 올라간다면은 똑같이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뭐 누가 빨리 가고 늦게 가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가면은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충분히 뭐 가지고 가도 된다는 의견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지주들 실적 모멘텀을 비롯해서 앞으로의 전망 너무 좋기 때문에 충분히 보유 가능하다는 의견 드렸고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에코프로 매수가 6만 9천 원에 비중 40% 있는데 앞으로 전망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눌리는데 더 담아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좀 인적 분할을 앞두고 환경 사업에 대한 기대감 이슈가 좀 나오고 있고 정별의 흐름을 보이면서 어제는 신고가 7만 원 선 이상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2% 정도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제나 그저께 정도의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추가 매수를 해도 될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더 담아도 괜찮을까요? 굉장히 고점에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당장 좀 빠졌다고 담을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한번 크게 눌렸을 때 다시 한번 좀 진입을 시도를 해보는 그런 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저는 이 에코프로가 당연히 미래에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저희가 이제 일반 사람이 우리 저희가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는 이제 미래에는 굉장히 짧습니다. 뭐 1개월, 2개월, 3개월 요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 전문가들이 보는 전망과 미래 같은 경우는 5년, 10년 이런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힘든 이유가 그런 사이클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 이전에 코로나 때 굉장히 좀 하락 주고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만 원대에서 거의 7만 원까지 약 7,000% 가까이 네, 상승이 나왔죠. 700% 가까이 상승이 나온 종목을 과연 저희가 이 종목을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나올 수가 없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조금 더 강하게 한번 밀릴 가능성 굉장히 좀 크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에서도 굉장히 높지만 월봉상으로도 굉장히 지금 높은 구간까지 올라와 줬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이게 이 정도까지 주가 자체가 올라왔으면요. 이 주가는 파도기 때문에 올라갔으면 또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내려오는 리스크를 과연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 종목은 지금 차라리 오늘 종목 상담을 해서 좀 더 다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밀렸을 때 만약에 뭐 10% 20% 한번 밀리면은 이거 상담을 하더라도 솔직히 조금 더 이제 뭐 손절을 하기도 뭐 추매를 하기도 굉장히 좀 애매한 그런 이제 위치에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솔직히 저는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좀 비중 축소를 좀 많이 해놓고서 현금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은 딱 3개월 안으로 기회가 온다. 기회의 땅이 온다. 그러면 저희가 그 기회의 땅을 만나서 나의 투자금을, 나의 자금을, 나의 재산을
증식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무리해서 공격적으로 매매하기보다는요, 지금 좀 보수적으로 그냥 이제 좀더 이제 좀 단기적으로 이렇게 종목을 보시고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시장이 밀리고 나서부터는 조금 더 이제 공격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현재 주가가 역사적 고점 부근인데 매수가가 좀 너무 높으시죠? 또 시장이 밀리면 함께 또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보다는 오히려 비중을 축소하셔서 나중에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부분 짚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679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윈스 매수가 17,600원, 비중 20%입니다. 단기로 살짝 눌리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떨어지는 구간에 초입이었나 봅니다. 매수하고 쭉쭉 떨어지는데 손을 쓸 수가 없네요. 어떻게 해야죠?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윈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두달 정도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매수가가 17,600원이시고요. 오늘은 현재가 15,800원 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현재 차트를 좀 떨어지는 구간의 초입으로 볼수 있을까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우선은 시장 자체가 떨어지는 초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자체도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이제 기업들도 이제 초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윈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보안이라든지 이런 뭐 키오스크 관련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지만 아무래도 미래에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영향력이 좀 미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느 정도 밀릴지가 지금 솔직히 저도 뭐 2700포인트에서 2800포인트까지는 보고는 있지만 만약에 그 구간에서 이제 반대 매매라든지 이런 차익 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더 나오게 되면 시장 자체 더 크게 한번 밀려질 가능성을 저희가 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코로나가 이번에 증시가 거의 이제 좀 되고는 있지만 추가적인 또어이 감염병에 대한 또 내용들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또 갑자기 또 튀어나 버리면 이 증시는 솔직히 거의 뭐 말을 할수 없을 정도로 막을 방법이 좀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기 자체가 지금 미국 국채도 지속적으로 좀 국채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뭐 연기금에서도 계속 팔고 있고 기관과 외인이 이탈이 지속적으로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된다면요.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현금을 더 쓸어 모아가지고 하려고 해도 대출 규제도 생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힘을 줄 수가 없는 그런 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증시는 힘을 못 받으면 당연히 밀리게 돼 있고 그 밀리는 게 언제까지 좀 밀릴지 어디까지 밀릴지가 조금 더 중요한 그런 좀 시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좀 최근에 이제 단기간에 강하게 좀 상승 하락을 반복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 자체가 좀 불안하다라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왜냐면은 이제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내가 종목을 사놓고서 오래 안 가지고 가고 뭐한 1, 2주 안으로 나오고 뭐 하루 만에 나오고 그런 관점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렇다는 거는 이제 시장 자체가 지금 좀 불안한 시기다라는 부분을 연출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만 저희가 좀 생각을 해놓고서 좀 본다면은 그래도 지금 구간에서 크게 내가 뭐 10년, 20년 존버를 해야 되는 종목이 안 잡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윈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 하락에 좀 대비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대응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533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 매수가 38,660원, 비중 12%입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고점에 들어간 셈이 됐더라고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다시 올라가서 수익을 볼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한국항공우주 한참 우주 관련주들이 뜨거울 때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기대를 하시고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4만 1000원까지 고점을 찍고 나서 그 이후에는 한달 동안 쭉쭉 좀 빠지고 있고요. 오늘 현재가 3만 2800원 기록하고 있는데 전문가님, 한국항공우주 반등을 좀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지금은 어렵습니다. 지금은 어렵고요.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2만 한 5천 원에서 한 2만 6천 원 정도까지는 한번 눌러줘야 그때 다시 이제 시장이 좀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래도 좀 반등의 기대를 해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더 내려왔을 때좀 추가 매수를 좀 진입을 해야 되는 그런 좀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가 사야 되는 구간과 팔아야 되는 구간이 있고 다만 이제 한국항공 우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뭐 저희가 크게 봤을 때는, 크게 놓고 봤을 때는, 진입 시점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계속 밀릴 수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추후에, 밀린 이후부터는 다시 한번 크게 위로 올라줄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더 내려주면은, 제가 말씀드린 25,000원에서 26,000원 정도 구간 주면은, 추가 매수 좀 크게 해서 중장기적으로 좀 가지고 간다면은, 지금 어차피 월봉상 굉장히 낮은 구간에서 이제 막 상승을 시작을 하는 그런 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우주산업도, 이런 이제 항공이나 우주산업 같은 경우도 이제 막좀 언급이 되고 있고, 이제 저희가 미래에 가야 되는 그런 이제 밑거름을 좀 깔아두고 있는 그런 좀 시기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저희가 뭐 5년, 10년 가지고 간다면은 저는 충분히 뭐 10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좀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말씀드렸다시피 5년, 10년 동안 이 종목 그냥 가지고 가면서 여유롭게 그냥 뭐 내가 월급이 생길 때마다 지속적으로 그냥 가격 상관없이 매수를 지속적으로 좀해 나간다면 내가 만약에 이 한국항공 우주에 한 1,000만 원 정도만 넣어놨다면은 그래도 뭐한 4,000만 원, 3,000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와서 매도를 좀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는 지금 상승을 기대하시기보다는 더 하락했을 때를 대비해서 추가 매수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한 2만 원 중반대에서 한 추가 매수 고려해 보시고요. 중장기적인 전망은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083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현대공업 11,300원에 매수해서 10% 보유 중입니다. 매수하고 떨어지다가 수익 구간 잠깐 왔었는데, 그때 못 팔았더니 다시 또 떨어지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현대공업 자동차 부품주로 이번 주에 아이오닉 5 이슈 함께 부각이 되면서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 매도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현대공업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현대공업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지금 아이오닉 관련된 이슈들이 좀 나오면서 상승이 좀 나와줬는데 아무래도 지금 시장 자체가 좀 밀리면서 아무래도 그런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이런 이제 시장이 하락할 때도 이런 이제 이슈나 뭐 재료가 있는 기업들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나올 수가 있다는 부분을 언급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한 7,000원, 한 5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좀 열려 있지만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 주면서 강하게 위로 좀 올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은 한 7,500원 정도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좀 준비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종목은 이제 다만 이제 좀 굉장히 이제 상승이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와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다만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좀 올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본다면은 지속적으로 좀 상승이 계속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으니까 7,500원에서 한 8,000원 정도 내려준다면은 조금 더 내가 좀 무리해서 추가 매수를 좀 해도 추가 매수 좀 해놓고서 상황을 좀 지켜보더라도 좋은 결과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